이사님 아니에요? 민희수 팀장. 아까 유니수 팀장이 팔짱 끼고 막 귓속말하던 그 남자 누굴까? 다정해 보이던데. 그치? 남친? 아니야. 그러기엔 연식이 조금 있어 보였어요. 엠문고 기획 마케팅팀 상무님이세요. PB 프로젝트권으로 뵌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상무님 유부남이세요. 애가 아이비리그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. 근데 뭐 뭔가 분위기가 좀. 속이 그럼 진짜 사신가 보네. 설마요.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 싶다. 포기가 왜 이렇게 LT급이야? 나 이상형이 원래 순수한 여자야. 에이, 촌스러워. 아니, 소문이 사실이면 어때요? 일에 지장만 안 주면 되지. 뭐? 아,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사생활에 오지랖이 심해? 그렇게들 심심한가? 유니스 팀장에 대한 어떤 소문인가요? 사장님 모르셨어요? 팀장님, 여기서 뭐 하세요? 아, 자리에들 안 계시길래 여기들 모여 계셨네요. 아, 저번에 이 집빵 되게 맛있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서 좀 넉넉하게 사왔어요. 역시 저밖에 없죠? 감사합니다. 이따 PB팀 회의 때까지 제자리에 있을 테니까 편히 드세요. 네, 같이 드시죠. 네, 팀장님 많이 사오셨는데 같이 드세요. 아, 아니에요. 전 먹었어요. 드세요. 조댕이가 문제야.